밤새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가 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7년의 연애. 위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반대로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고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세공 공장을 하고 싶다던 남편의 뜻대로 우리는 직원을 몇 명 두고 세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회사는 도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빚을 남기고 남편은 연락도 없이 저와 딸만 남긴 채 숨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3년 동안 어린 딸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금융거래도 할 수 없었고 신용 문제로 취업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파산 신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겨우 남편을 수소문해서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우울증과 당뇨 합병증이라는 달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암흑같은 절망의 날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저에게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와 딸은 한부모 가정 신청 절차를 밟고 모자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공일을 오래 했다 하니 저에게 한지공예를 추천해 주셨고 사업단을 방문 후 다음날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지공예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 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며 상처받은 아픔과 영혼이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지공예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지인형 강사, 색지공예 사범과정,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입상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드디어 제가 자활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야 웃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행복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활문을 두드리고 일어선 과정은 앞으로의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큰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으로 나누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의 비타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